긴장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긴장 안 한 거 내가 지금 나만 유일하게 땀 흘리고 있잖아. 에어컨 킨 거 맞니? 절대 에어컨 아니, 조명이 너무 많아. 제작진한테 알았다 부탁했대. 에어컨 틀어달라고. 아 진짜? 아니 나는 불만이 많은 게 열이 많아서. 어쩐지 치는 여기 희철이도 있고 뭐 경훈이도 있고 하지만 에어컨을 틀어서 추웠으면 니들이 입으면 되잖아. 근데 추우면 나는 벗을 수가 없잖아. 아, 더우면. 그럼. 그러니까 니들이 껴입어 추우면 나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그거 맞아. 우리 호동이 형이 원래 뚱뚱한 동생들 좀 싫어한다고. 누가? 뭐? 어? 캐릭터 겹친다고, 뚱뚱한 동생들. 아, 캐릭터 겹쳐서? 싫어한다고. 아, 제동이 섭섭해.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진짜로. 야, 세율이하고 민상도 뭘 봐라. 우리가 얼마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너희들 당장 말해봐라. 민상 너무 타면 안 돼. 난 좀 무서운 것 같아. 나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당장 민상이. 우리 딱 가족 아이가 우리 동지고. 누가 먼저 얘기할래? 호동이가 오늘 좀 우리한테 친한 척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세윤아 왜? 세윤이 형은 입술 좀 바싹바싹 마르는 게 예능 울렁증이야 뭐야? 나는 처음에 솔직히 나는 내가 다시 예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좀 있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방송들 봤더니 전화 오는 친구들이 호동이 피해자가 많더라고. 형도 스타킹! 너도 스타킹이야? 스타킹 오는 거냐? 스타킹에 나온 적이 없어 세윤이. 스타킹 나는 강심장 피해자야. 강심장? 야 이거 새로운 또 피해자인데? 강심장 언어원이구나. 강심장 나도 있었는데 그때? 나도 있었나? 솔직히 전화 올까 말까 걱정됐었는데 아니야. 세윤아 쫄지마 별거 없다니까. 세윤아 형도 그때 뭐 강심장 같이 했으니까 얘기해봐 너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강심장 1회 때인가 2회 때 내가 한번 나갔어. 아 진짜 초창기 때? 나갔지. 강심장에서 그때 아는 작가 누나가 있었어. 같이 우차사를 했던. 토크가 너무 재밌다고. 야, 넌 이제 기대주다. 야, 우리 제작진끼리 회의 봤더니 이런 토크는 없다. 넌 난리 날 것이다 한 거야. 그래서 출연자가 20명 정도가 나와. 그래, 맞아. 진짜 20명. 그때 엄청나게 그런 예능이 유행했어, 약간. 아무리 봐도 인지도가 내가 꼴등이야. 기회만 와봐라. 딱 기다렸지. 약간 쭈그리처럼 이렇게 앉아있었지. 강심장 스타일이 막 세게 진행하잖아. 뭐가 힘주야! 누굽니까! 그래. 진동아 그때 생각이 입술이 막 바삭바삭 말라. 먼저 이제 21! 와! 그동안 신났어. 와! 저 자칫 나가주셨는데요. 뭐지? 뭐 댄서! 막 난리 난 거야. 어느덧 녹화가 10시간이 가까이 돼. 어떻게? 지쳐가 이게. 호동이가 싹 보더니 방송 분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부탁을 못하신 분 누굽니까? 손 들어, 손 딱 들었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가지고 편집되고 방송에 그냥 귀신되는 것보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조건 막 깔라는 토크를 한번 풀어보신 게 어떠겠어요? 어때요? 주비트레이! 딱 한 거야. 근데 주비트레이 형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호동 씨가 맞죠? 저는 재미가 없는 토크예요. 다음 주에 나와서 내린 거야. 한 말을. 나 내렸어. 나도 문세윤 씨! 한 거야. 내가 저도 했는데 앞에 나랑 친한 작가 누나가 스케치북으로 딱 들었어. 세윤아, 넌 내리지 마. 네 토크는 마지막에 무조건 들을 거야. 딱 들었어, 앞에서 이렇게. 그지. 호동이 물어봤어, 호동이가. 문세윤 씨! 그러지 마! 내가 호동이 보고 호동이 이쪽이야, 호동이 이쪽이야. 저는 잠깐 여기서 하래. 빨리요, 세윤아, 해야 돼. 아니, 세윤 씨. 하지 말래, 하래. 하다가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강호동이 갑자기 야. 아이 어떡해. 지금 세윤 씨가 뭔가 좀 잘못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토크에서 세윤 씨가 이런 누군가 그런 토크가 야 세윤 씨 그거 하시겠다 이건지요? 기대하셨습니다! 와 하긴 와 근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니 형 이게 너무 웃기다. 이게 기대하셨습니다. 이거 믿지도 못해. 기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 거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전에 나오신 분 좀 감동적인 얘기 했어? 어떻게? 다른 출연자 또는 한두 번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얘기 쫙 간 거야. 호동이 갑자기 그랬군요.
분위기에서 무슨 감동적인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고생하시겠습니까? 작가가 가까이 하고 있다. 가자. 공항 공항 나도 공항에 왔어. 그럼 나 갑자기 촉구까지 좀 던지더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어디가? 좋은 생각! 다 하십니다. 가시면 누구? 팍팍팍! 서신대! 실제! 집에 이러고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챙겨야 됐네. 뭐 형! 아, 근데 내가 진짜 천상 코미디언이다. 야,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봐봐. 없는 얘기를, 빼대도 없는 얘기를. 아, 없앴던 얘기를. 자기가 빼를 만들고 살을 붙이네. 어, 제 표정이 똑같아. 대단하다! 지금까지 본 모든 호동이 형 혼내낸 사람 중에 원탑. 제일 웃겼어. 아니, 아니, 그리고 채영이 똑같아. 그리고 나 똑같이. 진짜 호동이 형 같아, 채영이. 우리 뚱보들은 데뷔할 때부터 호동이 흉내를 많이 냈지, 기본적으로. 거의 뭐 목대수도 많이 오겠어, 이거 하다가. 굉장히 급했다, 지금. 그렇지. 아, 다 되니까. 근데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옆에서. 세윤이가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민사이가 지금 급했어. 아니, 뭐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춤춰야 돼. 아니, 이거 셋이 한번 같이 해봐요. 네. 셋이 한번 같이 해봐. 오케이, 재나. 잘한다. 무슨 얘기를 잘 지어. 대단하다. 그래. 그랬으면 큰 사람 되라. 그러니까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야. 맞아, 연기를 잘해. 연기력이 좋아서 뭘 해도 되게 잘 살리는 우리 거야. 그 오늘 세윤이가 기념으로 그 입신 거 적어온 거 있지? 그거 너가 선배한테 이 똥창에 한번 갖다 줘봐라. 아, 세윤이 오늘 해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러면 여러분 깨요. 이 박원수가 어디 있는지 빨리 보시면 돼. 괜찮아,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좀 괜찮아. 물 좀 마시면 돼. 물 부가 마시고. 아니, 휴지 없어? 아니, 달지가 않아서. 달지가 않아서? 달지가 않아서. 형, 이거는 무가당인데. 아, 그래?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무가당이 더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물을 뺐는데 왜 가격을 더 받는 거야? 설탕을 뺐는데 무가당이지. 설탕을 뺐는데 돈을 더 내. 그래. 대차 사기에서 돼지가 먹은 거 그냥 더 내, 왜 돈을. 녹차 삼겹살 돼지 먹는 걸 돼지 값을 내가 왜 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구나. 사실 주현 선생님을 신인 때부터 했어. 너무 똑같이 했는데 지금 한 15, 1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이 더 터져. 옛날보다. 그리고 내가 계속하는 이유는 영철이가 하춘화 선생님을 지금 한 19년 뭘 하고 있잖아. 19년째지. 영철보다 많이 하고 싶어. 오래. 더 오래. 난 허락받은 거고. 난 완벽하게 주현 선생님 마음대로 하고 다니 허락했으니까. 나도 허락받았어. 그런 거죠. 이게 되니까. 그냥 주현 선생님을 좀 모셔와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날개 잃은 천사를 좀 한 소절 불려주십사 부탁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 불러볼게. 선생님. 날개 잃은 천사를 할 거야. 아, 영광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앉아서 봐도 돼. 예, 예. 아, 그럴 거야. 나를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을 떠나갔던가. 아, 그럴 거야. 나를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떠나갔던가. 천사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천사를 찾아, 잡아. 사바사바 천사를 찾아 방황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을 찾아. 잘했어, 잘했어.
가신 거예요, 벌써? 아, 선생님. 금세님 창피하다 가셨어요. 선생님 아주 그냥 쓰러져 가셨어. 너무 창피하네, 갑자기. 금방 계셨는데. 선생님 너무 잘하셨다. 원래 그냥 요즘 좀 용기가 부족하셨나 봐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아니,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래.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 똑같으니까 집중하는 거. 야, 주연 선생님이랑 방송을 한 적 있거든. 그때 같이 나왔을 때 주연 선생님 집에서 진짜 비슷해. 주연 선생님 평소의 말투랑 그럼 디테일이 진짜 너무 비슷해. 아니 근데 세윤아 그래서 선생님을 뺐잖아. 맨 처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허락받을 때 안 두렵더나? 아니야, 나 엄청 좋아하셨어. 지금도 물론 연락하고 지내고 지금도 엄청 좋아하시고 한잔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옷을 다 갖다 주셨어, 진짜로. 아, 본인 옷을? 본인 옷을. 나 시트콤 같이 했거든. 아, 선생님께서 힘내신다고 고맙다고. 진짜 시트콤 할 때 이렇게 있었는데 대기실이 다르잖아. 선생님 대기실하고 우리 애들 대기실하고 다르잖아. 복도에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문을 이렇게 열고 야도 아니야. 놀고 있는데 복도에서 들어갔어. 들어갔지. 내가 널 주려고 골프 웨어를 가져왔어. 아니 저를요? 내가 그 외국에서 많이 산 거야. 뿌리 빠딱딱 알아? 뭐? 메이커야 메이커. 아 메이커 뿌리 딱딱. 난 처음 봤지 골프. 뿌리 딱딱 빨았다. 아니 비싼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후다빠르다 땄어. 나는 모르는 분인데 이건 무진장 구하기가 힘든 거야. 골프웨어 가자. 촥촥촥촥. 그렇게 해서 옷도 싹 쪄주시고. 골프. 이건 잘못 가져온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엄청 내가. 너무 똑같다. 너 지금 엄청. 선생님 와 계신 것 같아. 선글라스도 주시고 옷도 지금 가죽 자켓 다 준다고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왜냐면 가끔 세윤이 불러서 같이 소주도 한잔 하시고 진짜 그러더라고.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욕을 한 적이 있어. 병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왜 그랬을까? 입원을 했어. 입원을 했어? 병원 밥이 나왔는데. 그렇지, 나오지. 너무 심심하고 간도 안 돼 있고 양도 너무 조금 나와서 먹다가 짜증이 나서 욕을 했어. 들으면서도 짜증이 났지만 아니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은근히 병원 밥이 나랑 입맛에 맞는 거야. 태어나란 말에 되게 열이 받았어. 태어나란 말에. 아이 이제 입맛 조금 적응하고 있는데. 이제 입에 입맛에 맞는데요? 사실 병원도 맛집 병원 있긴 있어. 그래, 맞아. 있긴 있지만 병원 맛집이 있다. 병원 맛집 있다니까. 아, 멋있어. 구내시장 맛집이란 게 근데 멸치 볶음 맛있는데. 아니 내가. 있어. 정답! 있지. 정답! 알겠다. 처리. 병원 가서 이제 정밀검진 받아서 이거 뭐야 형? 누워서 방사능 이거 엑스레이 이렇게 누워서 찡 올 들어가자 가는데 들어가다가 배가 껴서 못 들어갔어. 기계 안에 이건가 보다. 맞다. 아예 배에서 계속 걸리는 거야? 정확하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좀 맞췄으면 좋겠어. 이런 기분이구나. 어깨까지밖에 안 들어갔어. 어깨? 아니야. 머리도 시작인데 어떻게 걸려? 얘들아, 머리 들어가고 어깨 통과했는데 가슴에서 걸렸어. 가슴 밑에, 가슴. 그럼 밖에서 볼 때는 배 밑으로 내가 보이는 거네? 맹추 밑으로. 아니야, 좀 더 들어갈 수 있어. 아, 맹추야. 좀 더 들어가. 배꼽! 배까지 들어갔어. 욕을 한 타이밍이 있어. 꾹 참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배까지 들어갔는데 엉덩이에서 걸렸어! 정답! 내가 예전에 이렇게 체육대 보조 알바 이런 게 있어. 주워줘야 되는데 뭐 다음은 매트 준비해 주세요. 매트 막 들고 가서 쫙 펼치고 와야 돼. 근데 그걸 하다가 해가지고 누운 거야. 운동장에 아예 그냥. 그러니까 MC가 일어나세요 우리 보조. 우리 보조 문세영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나랑 같은 동기들이 날 끌고 나왔어 이렇게 들어서 병원을 갔지. MR에 갔는데 들어가는데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통이 좀 작아요. 눈을 좀 불편하시면 감으세요. 폐쇄공포증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 그런 거 물어봐. 오케이. 그럼 들어갈게요. 좀 힘들면 말씀하세요. 그럼 빼드릴게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는데 배까지 여기가 막 걸려. 어깨가 이렇게 모여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난 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여기 들어가. 참았어. 배가 한번 닿는 느낌 나고 하다가 엉덩이 눈을 딱 떴는데 여기 와 있는 거야, 통이. 내가 야, 빼! 빼!
의사선생님도 아 그냥 불편하세요? 그런데 뺀 거야. 근데 또 바로 안 나와. 그게 찬찬 예. 걸리고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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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더니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하지? 선생님인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느낌 아셨죠? 알겠습니다. 참아야지. 왔다 계속하니까 인사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 못 들어가면 오늘 끝입니다. 지금 못 들어가면 오늘 끝입니다. 세윤 씨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MRI 검사를 못할 수 있어. 아 진짜 그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 처음 봤는데. 얘가 나보다 한 사이즈가 작네. 나는 어떻게? 못 들어갔어. 아예 못 들어갔어. 딱 했는데 저기 뭐 비타민에서 아마 나를 촬영한다고 MRI 찍어본다고 복부 단면 촬영한다고 데려갔단 말이야. 그 딱 가서 자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딱 들었는데 윙 이미 여기서 이제 여기 어깨에서 이미 아 오케이 빼 해서 뺐어. 뺀 다음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하고 만데 나도 처음 알았어. MRI 그 사람 눕는데 바닥 드러낼 수 있는 거 알아? 드러낼 수 있어. 맞아. 나도 드러냈어. 맞아. 드러낼 수 있어. 나 드러내서 들어간 거야 나도. 쿠션을 빼냈어. 맞아. 머리가 백발이세요, 선생님이. 야, 저도 의사생활 20년 만에 이 밑은 처음 봅니다. 근데도 실패했어. 근데도 실패야. 뜯었는데도? 근데도 실패야. 안 되겠네. 그러면 아무도 이제 어떻게 하지? 촬영 못 하는 건가? 이러는데 다른 선생님 한 명이 드디어 지하 1층으로 가보십시오. 지하 1층. 거기에 오래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 내려갔어. 야, 이만! 이만한 게. 맞아. 옛날 거. 그거 큰 게 있어, 큰 게. 큰 게 있어. 아, 역시 안 해. 아니, 왜냐면 그냥 나도 들어가면 딱 끼는데 그래도 들어가, 나는. 그렇지. 근데 우리 그 외국인 선수들. 그렇지, 아, 용병들. 그 친구들은 더 체격이 크니까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는 데를 찾아가. 아, 그래서 찍어. 저는 보이는데. 기술 좋다. 그거보다 나는 그런 게 있었어. 마취가 또 달라, 마취가. 이거 하려고 했거든, 이거 뭐야. 내시경. 내시경 하러 갔는데 저기 간호사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환자분 오셨는데 60ml 투여할까요? 그러니까는 아, 근데 환자분이 좀 크신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끊어. 주사를 놨어. 몽롱해져. 근데 원래는 하나, 둘, 이건데. 그치. 몽롱해. 좀 이따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더라고. 탁 기순이 시작하지. 그런 거야. 들려. 다 들린 게 아니라 나는 아예 멀쩡한데 시작하지. 그 내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의사님 쳐다봤어. 이미 입은 말을 못해. 말똥말똥 뜨야. 말똥말똥 뜨고 의사님 한번 보더니 눈이 너무 맑아. 너무 맑으니까 한번 봤더니 아니겠지 하고서 바로 시작하는 거야. 딱 들어오고 내가 말했어. 알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꽉 잡아. 금방 끝나요. 와, 근데 이거 빼줬어. 빠꾸. 아, 마취가 안 됐다고요. 그때 그랬어. 마취가 안 됐다고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소원 이거는 세계 어디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장훈이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 무슨 소원인데? 내가 스트레칭을 받고 싶은 게 있어. 뭔지 알겠는데. 나는 그치, 이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줬지. 뭔지 알겠는데 내가 지금 할 수가 있을까? 그거야! 수근아 그거야! 그치 이거죠. 이게 그거야. 우두둑 소리 나는 거잖아. 맞아. 그렇지. 그거에 시원하면 우리는 맨날 해주잖아. 나도. 우리는 남 해주기는 많이 해주거든. 아니 이거 원래 어떻게 되냐면 민상이하고 세윤이는 살면서 그냥 처음 돌려볼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이거지 이거지. 들었어? 완전 시원하다. 완전 시원해. 형이 올라가. 내가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아, 여기 땀 좀 묻어도 돼? 괜찮아. 아니 귀엽다. 야 세윤아 오해하자. 세윤아 이 뒤에 닦긴 닦아라 그거. 아니. 너 형 예민하다. 아니야. 장훈이 형 집에 가서 샤워할 거야. 할 수도 있어. 이따가 쓰레기통 보면 저쪽끼 버려져 있어. 아, 나 떨린다. 아, 팔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야, 우리가 팔이 안 돼도 이게 돼야 되지. 아, 너가 돼? 이거, 이거 나도 노력하면 되긴 됐지. 다 됐어. 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좀 좁혀져야 되는데. 가만있어. 아, 사원에 사. 됐다. 아, 포기야. 아니. 들 수가. 잠깐 다시 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팔이 한 번만 해줘. 잠깐만. 근데 문제가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 아니라 팔이 지금 여기 이게 된 게 너무 짧아서. 아, 그럼 내가 여길 잡아볼까? 여기 잡아볼까? 그래. 그래. 아, 이런 그럼 잡아볼게. 소리가 안 나지 않아? 그래. 됐다. 아, 이거 이렇게 돼. 두둑두둑 세번 났어. 진짜로? 어머, 진짜. 거짓말. 세번 났어. 진짜로? 두둑두둑.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이게 팔이 너무 이게 굵어가지고 이번 사이도 줄 서, 줄 서. 굵어가지고 짧아 팔이 조금 더 내려봐. 아, 내려봐. 넣어봐. 하나 둘. 어. 한번 났어 지금 한번 났어. 계속 오 진짜. 빨리 와. 저도 잘 부탁드려요. 빨리 와. 여기 더 무겁잖아. 무슨 하면 안 되지 않나? 야! 어! 갔어! 야! 저! 오, 되네? 한 번에도 안 들렸어. 우와! 오. 아, 잘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 세윤이. 아, 문대사! 아! 문대사! 문대세 세윤이 대단합니다! 대단하냐! 내 박수! 문우동 왔다. 아, 이제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아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완전 큰 역할을. 어떤? 아영에서 내가 사실 명작을 좀 만들어내긴 했잖아. 1분 30초 안에 웃음이 하나씩 계속 나와. 아~ 그것도 극재미가 빡! 심심할 때 되면 또 전사를 차려. 너무 아름다운 한 표현. 너무 아름다워. 이거 내가. 세윤이야. 자기 아름다운 나 100번을 봤어. 100번 봤어, 진짜. 100번을 봤어. 저기서 내가 다 올려놓은 거야. 아, 아이고, 아, 콩나물 때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콩나물 다. 이상아, 저희 소동이가 음식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냄새 맡았어. 너 신고 못 먹어? 야, 내가 봐도 명작이야. 내가 봐. 내가 틀렸으면 바로 승진각이야. 바로 승진해야 되고, 착착착착 가야 되고, 근데 그걸 딱 보고, 어머. 선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방송 선수들. 선수들이. PD 선생님, 작가 선생님들이 전화와가지고, 아, 쟤는 웃긴 친구구나 도장을 빵! 찍어준 게 아영이다. 세상에 시초네. 지금 세윤이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세윤이가 뭐 그때 가십장 이제 이 에피소드가 재밌었는데, 또 재승이하고 따로 나왔는데, 재승이가 또 왜 세훈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맛깔나게 해가지고 고고는 거 했어. 그때도 또 진짜 세훈이가 출연한 것처럼 착시가 좀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세훈이 제가 노방송을 봤는데 이거는 세훈이가 직접 해야 돼. 근데 느낌이 아예 달라. 다 지어낸 거잖아.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잠깐만 입으로 얘기해봐라. 잠깐만 입으로 얘기해봐라. 지어낸 거 아닌가? 아우, 나 안 할래. 왔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BTS 일이 생겼잖아! 왔어! 삼총사에서 우리 좋은 추억 기억 안 나나? 너 봐! 왜 삼총사 그 얘기는 꺼내 만드는데! 사실, 삼총사 피해자야. 와이! 삼총사 피해자야. 와이! 삼총사 피해자야! 강호동에게 피해를 입은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겠소. 첫 번째 사건은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그래, 세윤아 수고했다. 이건 다 누워서 한 얘기야. 이건 전부가 누워서도 그런 발성이 나오더라고. 세윤아, 막 그래 수고했대. 오늘 잘했다. 섬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어때 고생했어? 그래 편안하게 쳐라. 아, 선배님, 예, 제가 근데 코를 조금 더 커. 그거 10시간 살만한 그 노래 듣거니요. 보라라.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보라. 편안하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에 갇힌 느낌으로. 내가 그 얘기했어. 세윤이가 하도 선배님이라고 해서 형님 해서. 해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맞아, 그건 내 전화예요. 형 해라, 형. 형도 아니었어. 행이었어. 행. 아주 끼리야, 붙어. 행. 아, 진짜 입에 안 붙는데.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 아, 어디 있어. 그 다음 날입니다. 도움을 이만한 걸 잡았어. 구덩이가. 다 봤어, 도움이 얼마나 좋아. 참도 막, 아니, 불교수님이 맛있게 생겼어. 이만해, 막. 빨아. 아, 회를 진짜. 짜을 알았나? 쫙. 슬프지. 근데 좀 병이 얼마 안 돼서 그래. 쫙. 그래, 막. 와, 맛있게 먹자. 이거 막 맛있게 먹어요. 솔직히 횟집처럼 안 나오지. 근데 자, 어디서 먹을 거? 어디서 먹어야 되나? 이거 어디서 먹어야 되나?
밖에 평상에 임하는 게. 회사! 저기야! 저기 선물 거야!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 선물 거야! 이러지 마시대! 옮기자! 카메라 다 옮겨서 다 옮겨서 딱 둘이 딱 막 그러는데 좀 인간하게 그냥 먹자! 자, 그래, 세윤아! 초장에 찍는 게 아니라! 자연을 찍어야 돼! 우와! 자연을 찍어야 돼! 예? 예? 자연을 잘 보래? 미친 사람이라 저기 너도 안 맞는다. 처음에 할머니도 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아이고 이 막장에 찍어 먹어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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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이게 안 맞았나 봐 결이야. 아 너무 아깝다고 난리 쳐. 난리 났어요. 박상혁 이 재밌는 거 박상혁 다른 쏙 달렸어. 세윤이 손석구 있는데 손석구. 손석구 진짜 비슷하다. 아, 빨리 좀 빨리 줘. 빨리 세윤이 손석구는 뭐냐면 느낌만 손석구. 느낌만 손석구. 느낌만. 나 봤어. 어, 범죄자 뺏어가는 차무시. 범죄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아니 지금 뭐 막. 너 막 아 씨 뭐래는 어 뭔지 알겠다 뭐래는 거야 제가 다음에 당신 천억 때는 뇌물 수수죄까지 해서 천억했습니다 뇌물 수수광을 먹는다고 뭐래는 거야 너 뇌물 수수죄까지 추가해서 천억했습니다 어 아니 비싸 너 사람 잘못 봤어 너 남은 가족 살지 어 누구 딸내미 인터내셔널 유치원 다니고 어? 너 엘리베이터 타는데 열림 닫힌 버튼 있고 맞지 네가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너 72초 안에 보여줄게 다음에 잡아놓을 땐 제 뒷조사한 것도 꼭 잡아넣겠습니다. 주현 선생님 아니야? 주현 선생님? 주현 선생님 아니야? 주현 선생님.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맞으면 어우 안 돼요. 야, 문세윤 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일까 봐 걱정됩니다. 물이 흐려지는 원인은 고인물. 코빈대 꼰대 문세윤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무슨 소리죠? 누가 냈습니까? 호연 씨? 호연 씨가 얘기했는데요. 아, 남호연 씨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얘기한 겁니까? 예. 문세윤 씨는 고인물이 아니죠? 뭐예요? 예? 뭐예요? 탕물이죠. 어? 야, 이거 무슨 얘기야? 걸렸어. 공격한다. 내일 없는 사람은 못 이겨. 그런데 내일이 없는 캐릭터는 못 이겨. 아니, 남호연이가 멘트 가져갈 때 썩은 물 나올 줄 알았는데 흙탕물이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 우차사 때부터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오래, 예. 네, 오래 하시고 그러는데 유독 대기실을 우리 진호나 우리 재성 형이나 우리 성민 형이나 또 두영이 형이나 이 대기실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뭡니까? 코빅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상이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데
그냥 벗어나지 않고 거기 있는 황재성, 이용진, 양세찬, 뭐 대상 뒤풀이한 얘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끼리끼리. 후배들이 보기에 같이 축하해주고 싶은데. 잘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논다. 네, 그게 대상의 위험이. 대상 드럽게 반납하세요. 대상 드럽게 반납을 하라고? 저 친구는 뭐 따로 대본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아예 모릅니다. 어쨌든 서운하다 뭐 이런 네. 얘기 났고요. 기분 좀 주자 이거죠. 대기실로 제가 찾아가서 앞으로 계속 놀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 그리고 제 불찰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고 인정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 그런 아, 교류가 없어 보이지만 코믹에서 가장 라이징한 스타죠. 김혜준, 이은지 씨가 가장 잘해주고 친근한 선배, 리스펙한 선배로 저를 꼽았습니다. 잠깐 좀 이게 남은 씨가 좀 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고 네. 아 주변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이제 주변 동료들이 해주면 더 빛이 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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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네. 굳이 사실은 세윤 씨 하면 이제 이 아, 맛있게 먹는 걸로 굉장히 사실은 고춧가루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호연 씨가 또 먹기로 했다고요? 네네네. 그 저희는 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좀 듣고 좀 그러면 안 돼요? 예, 알았어요. 네, 처음부터 저도 예. 그 먹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호동 씨도 잘 드시고 네. 하지만. 문세윤 씨가 어느 날 국밥을 먹습니다. 국밥. 예, 상암동에 순대국밥집 생겼어요. 아, 네네네.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와, 문세윤이 왔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러면서 레시피가 네, 네. 본인만의 레시피가 봅니다. 자, 새우젓을 넣습니다. 부추 넣고 양념장 좀 넣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서. 네, 다 똑같아요. 와,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어? 다른 게 있습니까? 넣은 다음에 자기 왼손을 담그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져요. 국물 진하게. 그러면서 그걸 져요. 국물 진하게. 어쩌라고 이거를 잘 포장을 해야지 말이야. 버라이어티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편집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나올 거 말이야. 이게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좀 날개다는 게 독수리를 다 내가지고 그걸 어? 남이 날개를 다 찢으려고 그래. 못 살린 우리 생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잖아요. 칼을 떼면서 칼을 떼면서 손을 어떻게 살려. 칼을 떼면서 어? 어? 어디 가십니까? 아, 나 못 듣겠어. 아유, 아유. 권준호 씨! 이거 내가 버라이어티 많이 본 사람으로서 많이 살려주던데. 라디오 하러 간 거 라디오 생각하러 간 거. 라디오 하러 간 거예요. 아, 지금. 제가 라디오 스케줄 있어요. 손을 쳐다는 거죠. 손을 넣고. 왼손 레시피가 딱 하면서. 또 맛있게끔. 네. 제가 국밥을 먹을 때 네. 그 팔팔 끊는 국밥. 아니 버라이어티라는 사람. 팔팔 끊는 국밥. 아니 버라이어티라는 사람들이 왜 아무도 안 찾아옵니까? 아니 우리가 이쯤 됐으면 시간이 됐어. 상황이 마무리 됐어. 라디오 안 가십니다. 누가 방송국에 물어야 돼. 밖에서 많이 쳐주겠죠, 네. 안 불러서. 네네, 차도식 준비하고 별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진실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은 네. 왼손을 담가보겠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저, 네. 그 이야기에 제가 한번 좀 힘을 싣고 싶습니다. 어, 예. 문세윤, 예전에 그 아행이 나와가지고 호동이에게 어. 너 그 싱거 못 먹어? 뭐 싱거 못 먹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 조회수가 뭐 엄청났습니다. 맞아. 그래서 문세윤의 캐릭터가 자리를 딱 잡았는데요. 아, 그렇죠. 다음도 제일 좀 뵙겠습니다. 본인은 가슴에 손을 대고 신음식 먹습니까? 아, 싱거 먹어요! 어. 담배하세요. 2018년 4월 14일 방송입니다. 네. 아는 형님, 뭐 유민상 문세윤 표현. 어.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였죠? 네. 너 호동이 쉰 거 못 먹어? 어. 그 후로 3년 후에 2021년 제가 K본부에서 대상을 받아요. 네. 이젠 안 먹습니다. 이젠 안 먹습니다. 지금 문세윤 씨가 아 지금 얘도 약간 이미지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코빅에서 먹을 걸로 제일 까탈스럽긴 합니다. 진짜. 네, 네. 일단은 문세윤 씨가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많이 못 먹습니다. 어? 네.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먹지 않고 대식가는 아닙니다. 피자, 아닙니다. 피자, 아닙니다. 햄버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 나 저기 혹시 뭐, 한식파예요. 한식파. 혹시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싫어한다는 표현을 빼요.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들어올 수 비어 있는데 지금. 네. 많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주 장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식 장르예요. 네. 그 양식과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떤 뭐 유럽식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좀 힘이 쭉쭉 빠집니다. 아, 저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 생각 1도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을 번다 해도 월드스타가 돼서 나가서 살 일이 없습니다. 왜? 음식 때문에. 멋있어. 어? 멋있었어. 하이
한식만큼 위대한 음식이 없어요. 나는 김치를 하루만 안 먹으면 향수병이 걸려요. 들어가야 됩니다. 양식이랑 유럽식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식은요. 뭐 아우 지금 생각나시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식은 괴테 맛집 모른다 유럽식이에요. 예스 예스. 유세호 씨. 유세호 씨. 뭐요? 예전에 독일 갔었죠. 독일 갔죠. 독일에서 음식 먹는다고 지갑 팔리는 것도 모르고. 진짜 옷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소세지 학생 뭐.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는 기차였나 그랬을 거예요. 제 코트가 이만큼 찢어졌더라고요. 그거 쌔빨라 손님 죽여. 너 내가 너무 놀랬어. 나 그러고 손도 커졌는데 거길 찢었더라고. 아주 걸리면 너 탁탁탁. 야 대단하다.